충북은 한방 바이오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. 오늘은 먼저 첨단 산업과 만나서 진화하는 한방의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. 신미희 기자입니다. 한 양방 협진 시스템을 운영 중인 국내 한 병원의 한방 생기능 분석실.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혀와 홍채의 상태, 진맥까지 표준화된 진단기기로 측정해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. 검사 결과들이 종합적으로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진단 결과를 추출해낼 수 있는가, 이것을 직접적으로 제시를 합니다. 쓴 탕약이 캡슐이나 시럽, 연고처럼 복용하고 바르기 쉬운 형태로 진화하며 천연물 신약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전통적인 한방산업과 바이오 산업을 이렇게 결합을 한다면 새로 더 제3의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을까. 로봇의 손끝으로 진맥하는 이 디지털 맥진기는 한의학과 로봇공학의 협업으로 탄생했습니다. 오는 2040년까지 한의학 분야에서는 99가지 미래 신기술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해 산업화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. 한의학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보다 더 과학화 표준화시킨다면 세계화로 가기 위한 굉장히 빠른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. 한방 전통 지식과 첨단 과학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산업이 싹트고 있어 한방 바이오 산업은 충북에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.